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째룸입니다. 네, 오늘은 약간 평소랑은 다르게 살짝 약간 좀 섹시해 보이는 블랙블랙한 메이크업을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스모키적인 이 아이 메이크업과 그리고 이 빨간 입술이 포인트인 약간 섹시미가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약간 평소랑은 좀 다르게 섹시한 척 좀 해보려고 이렇게 옷도 한번 풀어 헤쳐봤는데 빨리 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메이크업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스킨케어를 마친 후에 모공을 채워주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발랐습니다. 오늘은 커버가 더 잘 되도록 컨실러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줬어요. 다크서클과 잡티 위주로 칠해줬습니다. 요즘 저의 최애 파운데이션 홀리카홀리카의 하드커버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발라줬어요. 얼굴에 콕콕 찍어서 올린 후 스펀지로 두드려줬어요. 제 피부 색깔과 너무 잘 맞고 밀착력과 적당한 커버력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데일리로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이마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유분기를 잡고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 파우더 처리를 꼼꼼히 해줍니다. 얼굴 윤곽을 잡아줄 거예요. 날렵한 턱을 위해 턱을 쓸어주고 광대는 살짝 부각되도록 칠해줍니다. 이마에도 칠해줘요. 코코넛 같은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를 눈의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둥글고 넓게 전체적으로 발라서 음영을 줍니다. 한 톤 진한 브라운 컬러를 쌍꺼풀 라인에 올려서 좀 더 딥한 음영을 줍니다. 검정색 붓펜 라이너를 눈 위에 얇게 칠해줄 거예요. 쌍꺼풀 라인까지만 칠해줍니다. 그리고 검정색 섀도우와 사선 브러쉬로 눈꼬리를 살짝 길게 연장시켜줍니다. 살짝 펄감이 있는 라이트한 블랙 컬러의 섀도우를 눈 아래 언더부터 꼬리까지 칠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한 검정색 섀도우를 둥근 총알 브러쉬로 눈 아래 중간부터 삼각존까지 칠해줍니다. 묘한 매력이 도는 말린 보라 색깔의 장밋빛이 도는 버건디 컬러를 얇고 힘있는 브러쉬로 눈 아래 점막에 칠해줍니다. 눈 앞머리도 칠해줘서 날카로워 보이도록 앞트임 효과를 내줘요. 꼬리도 살짝 칠해줍니다. 아까 이용한 검정색 섀도우를 눈썹 브러쉬에 묻혀서 눈썹을 원래보다 살짝 길게 칠해줍니다. 가장 연한 색깔의 쉐딩을 콧대에 칠해줄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이홀 쪽으로 둥글게가 아니라 눈썹부터 일자로 내려와야 더 날렵해 보여요. 포인트로 아이라이너를 통해서 매력점을 찍어줍니다. 위치를 살짝 본 후에 마음에 들면 살짝 더 진하게 칠해줘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 중 또 한 가지 레드립입니다. 먼저 파운데이션으로 입술의 색깔을 없앤 후에 파우더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립을 발라줘요. 이 립은 부드럽게 발리는데 발색과 지속력이 꽤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 끝입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